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승무사입니다. 자, HLB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 침체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이 와도 잘 버텨줬는데,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크게 빠지지 않았던 부분이었는지, 반등은 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흐름은 상승 추세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선 위로 다시 회복했고, 오늘 21선, 기존에 여기서도 이제 21선 막고서 내려왔죠. 막고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한번 쌍바닥, 한번 쌍바닥을 만들고 갈 거라고 미리 이 앞전에서 이 어느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움직임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8만 5천 원 위로 좀 자리를 잡아야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 돌파를 시도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85,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84,500원까지만 상승이 나오고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85,000원 위로 좀 자리를 잡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바로 저 직전 영상에서도 ESMO가 MO, 이제 유럽 정형학회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FD 신청도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일단 언급을 드렸고, 또 국제학술지 암 분야에서도 이제 HLB, 리보세라믹, 그리고 칼레니즈마 병용요법이 담관암 환자 생존기간 2배 넘게 늘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제 2021년부터 중국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2년 동안 중국 베이징 우이병원에서 진행성 담관암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리보세라믹 병용요법의 임상 결과는 암 분야 국제학술지 온콜로지스트 8호로의 기재가 됐죠. 자, 기존에 똑같이 HLB 리보세나립은 엘레바가 개발해온 표적 항암제이고, 칼렐리주마브는 항서제약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죠.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리보세나립 병용요법을 1차와 2차 치료제로 나눠서 처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임상 결과 전체 생존기간 중환값은 12.8개월로 통상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 6개월, 6.3개월보다 2배 정도 길었죠. 이게 왜 뛰어나냐면요. 특히 1차 치료로 이제 기존에 2년 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임핀지,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이 임상 3상에서 나온 반응률 26.7%보다 이번에 리보세라닉 병용요법이 객관적 반응률 50%에 달해서 1차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보했어요. 얘보다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죠. 자, 기존 담관 표준 치료제인 젬시타빈, 이 약이 표준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 이 불응성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2차 치료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효능과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세포 독성 항암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담관 환자에도 치료 대안이 될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어요. 다만 아직 2상입니다. 2상. 아직 3상도 남아 있어요. 3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잘 봐야 될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자, 리보세라닉 변액요법이 명암, 신생혈관 저해제로서 명암항암제와 조합할 때 바로 간암과 폐암, 유방암, 대장암처럼 여러 암종의 약효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 난치성 질병인 단간암에도 뛰어난 반명성을 보인다는 게 확인했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해서 각종 암에 대한 파이프라인 확장에 적극 활용할 방침, 자, 다른 암에도 계속 확장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기업 IR을 개최를 합니다. 요번에 어디다 하냐? 싱가포르과 홍콩, 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실시 목적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증진 및 기업 가치 제고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해외에서 투자를 받을지 좀 봐야 될것 같고, 항상 우리 걱정인 게 기업 IR을 끝내고 나면 항상 주가가 좀 밀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가 진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소개를 끝날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또 여기서도 잘 봐야 되는 게이 투자를 받을 때 과연 주가를 올리고서 투자가 들어올지 아니면 내려가고 나서 한번 눌림줄 때또 다시 투자가 들어올지,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뭐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가 들어온다고 확정이 돼야죠. 자, 오늘 주가는 이 결국 또 85,000원 위로 자리를 못 잡고, 살짝 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온 부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오는 모습이고,
이때 기존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 여기를 현재는 잘 지켜주면서 지금 현재 박스권 움직임. 그렇지만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21선 위로도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자, HLB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HLB를 보유 중이신 분, 그리고 HLB 신규로 이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목요일 날 이렇게 7이라고 쓰셔서 문자를 주셨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인 7월 26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8시쯤에 장 시작 한참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KCTC라고 말씀드리고, 물류 관련해서 수혜 및 팀원 사태, 쿠팡 물류 반사익 예상이라고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 가격 4,1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시초가다,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금액을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KCTC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KTCT 같은 경우에는 5,330원 상한가에 딱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를 보게 되면은 4,040원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살짝 밀려서.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는 4,035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100원에 매수 걸어 놓으신 분들은 다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오늘 3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분봉을 보더라도 아침에 살짝 밀려서 시작해서 고거를 지켜주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중간에 급등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제가 여기 목표가는 10% 이상 수익 시 매도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일 빠르게 수익을 냈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타 문자.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178-9222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 행운의 번호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문자 무료 단기 대응 종목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이렇게 진짜 수익이 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좋아진 상태로 제 정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데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이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무리하게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어느 정도 일당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좋은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자, 주가는 현재 지금 현재 박스권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제 FDA 재신청 부분에서 이제 IR에서 이제 9월 중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던 부분, 여기 부분과 이 고점에 있는 물량, 어느 정도 이 물량에 대해서 물량을 털고 가야 된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세력들은 주가를 눌러서 매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존에도 작년부터 해서 올 1월 달에도 계속 눌렀죠.
이슈로 인해서 FDA 신청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계속 누르다가 결국에는 다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 네. 이렇게 보였고 지금도 기존에 이제 여기서 FDA 미팅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상단의 물량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것 같은데 이 그때 말씀드렸던 게이 96,500원 이상 좀 자리를 잡아야지 좀더 위로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96,500원을 돌파를 자리 위로 자리를 못 잡고 밀렸습니다. 자, 밀리고 나서는 당연히 하단 부분은 이제 지지할 거고 어느 정도 이 재신청에 대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소간의 등락과 흔들고 간다. 왜? 이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손절을 유도하는 거죠. 주가가 계속 가지 않고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85,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위로 자리를 못 잡고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저는 예상으로는 쌍바닥을 한번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부분을 돌파 하나를 봐야 될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DA 재신청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까 ESMO 유럽 종양학회 참가를 하죠. 여기서 이제 9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전에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8월 말쯤에는 이미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를 어느 정도 끝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브리핑 자료랑 이 FDA 재신청 자료랑 겹치죠? 네, 겹치기 때문에 이 FDA 재신청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요건이 될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청, 재신청 부분에서 재신청을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미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예요. 85,000원 위로 자리를 잡으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 여기 기존에 한번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거래량, 네, 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뚫었다가 한번 눌릴 거예요. 왜 눌리냐? 네, 재신청에 대한 기대감. 자, 근데 재신청이 들어갔어. 그럼 기대감은 없어지는 거죠. 재료 소멸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벤트는 이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죠. 네, 클래스 1을 받을 경우에는 좀더 빨리 움직이는데 뭐 주가가 부왕하고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하면서 또 조정 줄 때도 있고 상승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고 클래스 2를 갈 경우에는 좀더 늦게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자, 그치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리보세라니까 칼렐리주마브의 병행 효과는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집중해야 될게 85,000원 위로 이제 자리를 잡는지. 제가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79,000원 밑에서는 비중 추가의 타점이다 라고 지속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빠르게, 네, 96,500원을 돌파해서 자리를 잡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살짝 눌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지. 자, 1차적으로는 85,000원 위로 자리 잡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요 타이밍을 잘 체크하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우리 FDA 재신청 기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직은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점진적으로 흐르지만 갑자기 이슈와 함께 갑자기 거래량, 수급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제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눌림 줄때 밑에서 저점에서 비중 추가 분할 매수를 해야지만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챙겨간다.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신호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을 문자로 누구보다 빠르게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255로 HLB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점 신호 안내해 드리니까요. 저와 함께 좋은 수익 챙겨가실 분들은 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타점 신호 그리고 대응 전략 실시간 이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중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8178-925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5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